네,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KBS 이사 7명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.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임명 당일인 어제 전체 회의를 열었고요. 권승범 현 이사 등 7명을 이사로 추천했는데요.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이 KBS 이사 7명의 임명안을 재가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.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내용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.